예, 김전 대통령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이 됐을 때큰 힘이 돼준 이웃 소녀가 있었습니다. 김전 대통령은 이 소녀를 꼬마 동지라고 불렀고, 소녀도 김전 대통령을 대장 동지라며 따랐습니다. 이젠 40대 중반이 된이 꼬마 동지가 빈소를 찾았습니다. 문준모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.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중년 여성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이규희 씨. 이 씨와 김전 대통령의 인연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내 양심을,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빼지는 못해! 1980년 5월 17일, 신군부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상도동 자택에 영금합니다. 일부하고 전부 단절이 돼버리죠. 됐는데, 일반 국민은 내가 연금전 된 줄은 몰랐어요. 일체 신문에 그런 게안 나니까 연금됐다는 게요. 큰아들 은철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. 아버지한테 아침에 잘 주무셨습니까? 인사하는 거그 전화 이외에는 일체 전화는 못했어요. 편지 같은 것도 안 되죠.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10살 꼬마 동지 규희 씨였습니다. 걔가 우리 집에 자주 이제 출입을 하루에도 몇분 옵니다, 그만. 아저씨라고 오거든요. 그 편에 어머니가 편지도 보냅니다. 그때 그게 굉장히 이안이 됐죠. 꼬마 동지가 그 가져오냐는. 늘 집안을 드나드는 어린아이다 보니 김전 대통령이 측근이나 야권 인사에게 보내는 문건을 의심받지 않고 몰래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. 쟁반을 가져가니까 쟁반 밑에 이렇게 숨겨서 그 서류봉투 이만한 거. 근데 꽤 두꺼웠어요. 꼬마 동지, 대장 동지라는 아이들 장난 같은 별명은 사실은 엄혹한 시절 민주화 투쟁의 명맥을 이어준 비밀연대의 암호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.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면 다 동지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제일 그때는 어렸으니까 내가 꼬마 동지, 아저씨가 제일 대장이었으니까 대장 동지.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한다는 게 꼬마 동지 규희 씨의 마지막 바람입니다. 편안해지셨으면. 아프셨으니까 이제 안 아프셨으면. SBS 문주모입니다.